이번에 하려는 한자가거든요. 매산자 자체는 쉬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매산 그러면 이게 매죠. 매산. 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매산으로도 하는데 매 그러면 무덤이죠. 매산, 매산 다 가능은 합니다만 산을 의미할 때는 매산. 요거는 쉬워요. 그 갓골문이요, 이래요. 누가 봐도 산이죠. 네, 이거 갓골문. 이렇게. 요게 갓골문. 이제 금문은 이제 금문도 이제 비슷해요. 비슷하다가 이제 전서에 오면 지금 이제 이런 느낌으로 글자가 좀 변형돼요. 그러다가 이제 해서에서 해서로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러면 매산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언덕입니다. 두 개만 하면 언덕. 이게 언덕 구자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산하고 앞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 놈을 옆으로 세워요. 이것도 언덕 붓자입니다. 이것도 언덕. 그러니까 산은 이렇게 그리고요. 언덕들은 두 개만 그린다거나 옆으로 눕히는 모습, 모양을 취해서 이제 구분하게 해주는 거죠. 산하고 구분하게. 쉽죠? 언덕과 산. 그래서 이 산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면요. 언덕 붓자 방금 나왔으니까 언덕 붓자 있는 요거. 요거 우리 큰산 악자 그렇죠? 이게 악자죠. 요거 보시면요, 이게 신기한 게 갓골문을 보면요, 그림이에요. 갓골문을 보면 재밌어서 갓골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스모크 한편 감상한다고 보세요. 산 위로 또 갈래길이 있고 산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산이 여기 갓골문입니다. 산을 그냥 그려놨어요. 산 위에 또 엄청 높은 산이 더 있는 걸 표시한 거예요. 여기 이제 금문에 오면서 간략화되다가 이제 전서에 오면요. 위에를 이렇게 간략히 표현하고 밑에는 맷산으로. 그럼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언덕이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큰 산을 의미했지만 두 개만, 봉우리 두 개만 하니까 언덕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산 위에 또 언덕이 있다 이런 느낌이 돼서 언덕구자로 바뀐 겁니다. 밑에는 큰산 그대로고요. 그래서 요게 왜 이렇게 됐냐? 요 언덕구자는 그러면 봉우리 두 개잖아요. 두 개다 보니까 이제 전서가 이래요. 이런 전서도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등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전서도 있습니다. 결국 봉우리 두 개를 나타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시는 뭐죠? 우리 빌어자 많이 쓰죠. 허공, 허허공, 뭐, 허거공공 할 때, 요렇게 쓰는 허자도 있고, 요렇게 쓰는 허자도 있다는 거 아시죠? 언덕구자 쓰는 것도 있고, 이거, 얘 뭐지 하는 거랑 같이 쓰는, 요게요. 같은 글자인 거예요, 사실. 요걸 쓴 거예요, 요게. 요게 지금 언덕 두 개를 의미합니다. 두 언덕. 또 글자가 변형돼서 이렇게도 언덕 두 개가 의미하게 된 거예요. 둘다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요 위가 호랑이 호자죠. 언덕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짐승들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텅빌 호자는요. 언덕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다른 짐승이 없어졌다. 요게 왜 호랑이 호자냐면요. 보세요. 요 부분이요. 호랑이 얼굴입니다. 여기 눈이 있어요. 이쪽은 이빨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호랑이 귀예요. 이건 호랑이, 오케이, 턱수염 같은 거. 그 여기에 이제 호랑이 다리, 호랑이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 이제 이게 변형되면서 요 입이 이어져서 이게 쭉 이어져 버려요. 그리고 눈은 생략되고 귀랑 호랑이 턱수염 같은 게 나왔고 이렇게. 두 다리만 나오면 여기에 이제 호랑이 호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끊어지면서 이 부분이 지금 끊어지면서 예, 여긴 이어져서 표현되니까 이랬지만 끊어지면서 이렇게 보이게 된 거죠. 아무튼 언덕에 호랑이 있으면 다른 짐승, 사람도 근처에 가겠어요. 언덕구자인데 산 위에 또 언덕이 있더라. 큰 산, 악자입니다. 방금 큰산 악자. 산 등성이나 능선을 말할 때는 요거 쓰는 경우 있어요. 요거. 산 등성이 능선 강자입니다. 요거 언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언덕 강자. 요거는요. 한자 이런 거 보시면요. 이제 이게 그물이거든요. 이 그물망자예요. 그물망자. 갓골문에서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물이죠. 누가 봐도. 요거 눕혀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해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략되기도 하고. 생략됩니다, 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이런 모습으로 생략될 수도 있죠. 이렇게. 네, 비슷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 산. 이건요, 산 능선들이요. 등성이, 능선, 요런 게, 이게 뭔가 이렇게 그물을 펼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물을 펼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네, 이런데. 그물을 쫙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해서, 예, 산에 위에다 그물을 쳐놓은 걸 그려놓고, 산, 능선, 뭐, 언덕, 이런 걸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요 부스랑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금 산자 부스 들어간 한자인데요. 요거는 그건 상관없는데, 그물을 보여드리려고. 이게 그물이에요, 지금. 사람을요, 그물을 쳐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말로 그 사람의 네가 뭔 죄를 지었다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처벌까지 하는 거예요. 요건 칼도자거든요. 이렇게 생긴 칼도요. 칼날이 이쪽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붓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아주 그물을 쳐서 딱 사람을 잡아놓고, 말로 죄를 뭐라고 추궁하면서 칼로 처벌하는 거. 이게 죄와 벌에서 벌이죠. 이때도 그물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요거는요, 다 그물이 아니라 이렇게 그물이 생략된 모습일 수도 있고, 눈목자, 눈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보셔야 돼요. 이때는 그물입니다. 죄와 벌할 때. 그 벌에서는 그물로 쓰였고, 이 언덕강자도 그물입니다. 그다음 요 부스 들어가는 거에 섬도자도 있어요. 1, 2, 3, 4. 도산 안창호 할때 섬도자. 요 위에가, 이제 이거는 세조자를 알아야 재밌죠. 섬도자는 간단하죠. 여러분, 산 위에. 새 앉아 있는 거예요. 그쵸? 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섬에 가보면 사람은 없고 새만 미치게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려놓은 건데, 요거는 세조자의 변형을 보시는 게 재밌습니다. 이게 갓골문 세조자입니다. 어때요? 갓골문. 이제 금문 거치고 전서에 오면요. 이렇게 돼요. 저렇게 되면 어떤 세조자냐? 보세요. 어떻게 저게 새가 되냐? 전서 그려볼게요. 전서. 셋, 날개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앞, 다리. 이게 전서에 오면 세조자입니다. 만화 같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요게요, 이렇게 된게 새, 눈이, 머리랑 눈이에요. 요게 첫 번째 날개. 스누피에 나온 새 같은데. 밑에 세 개, 날개가 세개더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나에 둘, 셋 여기까지 날개인 겁니다. 요것이 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다 먹은 거예요. 밑에 점네 개로 들어간 거예요. 요 윗부분이 새 모양을 나타내고 새 머리, 새 날개 하나, 날개 둘 여기까지는 앞다리, 아니 앞다리래, 발.
됐죠? 세조자. 세조자도 알면 많이 보는 글자잖아요. 새들의 고향. 뭐 갑자기 그런 노래가 또 아무튼 섬에 새들이 많더라. 여기서 섬도자가 됐습니다. 메산자 들어가는 부스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밑에는 집이거든요. 집. 그럼 요게 있으면요. 제사 지내단 뜻입니다. 제단에다가요. 이렇게 재물을 올려놓고, 뭐, 이게 좀, 뭐, 고기라 피 떨어지는 모습으로도 형상화하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제사, 제단에다가 음식을 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에서 의미가요. 요 윗부분을, 요 윗상자거든요. 윗상장의 옛말이라서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의미하게 되고, 제사 지낸다는 건 하늘에서 은총을 이렇게 받는다. 요런 느낌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두 글자가 다 있어요. 아무튼 제사 지내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이 어디예요? 종갓집이죠. 이게 종갓집이고 산이니까 산 중에 제일 종갓집이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 산 마루. 그래서 산 마루가 되는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숭상할 상, 숭상상, 높을 상, 제일 높은 산을 보면서 우리가 우러러보는 마음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숭상상, 노플상. 이게, 그러니까, 산 중에 제일 종갓집 산, 우두머리 산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숭상하다, 높이다, 높다, 이런 의미까지 갖게 된 거고요. 또, 산 들어가준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자, 요거. 무슨 령, 이거 보셨어요? 무슨 령, 한계령 할때 령. 고개. 고개나 산봉우리, 산봉우리나 고개를 의미하게 된 게요. 여러 산을 거느린다는 느낌을 준 겁니다. 아래에 여러 산들을 거느리고 있는 산봉우리, 높은 산봉우리, 그리고 뭐 고개의 의미로도 쓰이게 되는데, 이게 뭐죠? 거느릴 영자거든요. 거느리다, 다스리다. 그럴 영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건 어떻게 됐냐? 요게요. 명령 영자가요. 집이에요.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다 이제 말로 명령하다 그러면 목숨 명자, 명령 명자가 되고요. 조금 요거 입구자 빼면 명령 명자입니다. 근데 누가 명령하냐? 우두머리가. 우두머리는 눈을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원래 이제 머리털까지 그리면 머리 숫자가 되죠. 여기 눈이에요. 머리털이고. 근데 머리털 생략하고, 이제 큰 눈을 강조해서, 머리를 나타내고, 명령하는 사람까지 그려놓으면, 요게 지금 머리 혈자죠. 사람의 머리를 강조했다고 해서, 머리 혈자. 안 집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눈목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눈이에요. 원래 여기 머리털까지 그려놓으면 머리 숫자가 되고, 머리털 안 그리고, 이제 얼굴을 더 강조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 혈자입니다. 머리털을 빼고. 그러니까 머리랑 눈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의 머리랑 눈. 생략해가지고요. 그러면 산 중에 아주 거느리는, 다스리는 산들이 있는 산. 그래서 산 봉우리를 의미하고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산 봉우리 할 때, 우리 봉. 요거는 이제 하고 가야죠. 무슨 봉, 무슨 봉, 천안봉, 무슨 봉할때이 봉자. 예, 요것만 보시죠. 산 중에, 여기 무슨 말이냐. 요게 중요하죠. 근데 요게요, 많이 응용되는 글자인데, 요거 보시면, 요거 발바닥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요게 풀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원래 자라면 풀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발바닥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있거든요. 요게 발가락들이에요. 자, 한자에서 손은 이렇게 그립니다. 보통 세 개씩만 그려요. 발은 이렇게 그려요. 그럼 발가락 세 개랑 발바닥이 그려지죠. 손하고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끌고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이 발은. 내려오면 뭘 만나요? 뿌리요.
어느 잎에서 출발하건 같은 데서 만나겠죠. 한 뿌리에서. 그래서 여기에 요 의미는요, 이거는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난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밑으로 가서 한 군데서 만나겠죠. 근데 위에 가서 한 군데서 만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꼭지점을 의미할 때도 써요, 이제. 왜냐면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어디서 올라오든 여기서 만나니까. 이래 있죠. 원래는 뾰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풀을 뿌리까지 타고 내려간다는 글자인데, 그러다 보면 모두가 여기서 만나게 되더라. 어디서 출발했건, 어느 잎에서 출발했건 다 만나더라. 요건데, 위로 올라가서도 어디서 출발했건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죠. 요 느낌을 가져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산인데, 이건 이번엔 위로죠. 글자랑은 다른 겁니다. 지금 글자는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뾰족한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났다. 모두가 만나는 뾰족한 봉우리, 산 중에서. 그럼 만약에요, 여기다가, 벌레충자. 여기 벌레충자죠. 이렇게 꾸물거리는 벌레를 그리는 겁니다. 벌레충자를 넣으면요, 뾰족한 벌레 뭐 있을까요? 따끔하게 찌르는 벌레. 벌봉자입니다. 벌봉. 벌, 아니면 창날봉자. 벌의 침처럼 딱 찌르는 창이나 벌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벌의 의미가 포인트고요. 만약 여기다가 몇 산자랑은 상관없습니다. 쇠금자를 넣으면 쇠인데 이렇게 뾰족한 쇠요. 칼끝 봉자입니다. 칼끝. 어디서 출발해도 꼭 만나게 되는 이 꼭지점. 뾰족한 칼끝 봉자입니다. 요거는 뾰족하다는 의미를 이제 주로 쓴 거고요. 만약에 뾰족하다는 의미를 쓴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시험 갈착, 걸어갈 착자를 썼다면요. 여기서 만나다가 포인트입니다. 상봉하다. 어디 가서 만난다는 게 포인트. 어차피 만난다. 이해되시죠? 만약 여기다 풀초자. 우리 아까 배웠던, 예. 풀초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도 만나는 풀. 뭘까요? 예전에는요, 지천에 흔했던 게 쑥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만나는 풀이라 쑥이라 쑥봉자입니다. 쑥봉자. 요게 이제 복례산. 복례산 할 때, 산 이름 봉자로도 쓰고요. 몇 산자 들어가는 거, 요 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준비한 건다 했네요. 후련합니다. 마치겠습니다.